트레인포이링의 에트포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보디빌딩 소식들을 정리하여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피리스를 이기고 챔피언이 된 숀 로드는 2019년도 성추문 사건으로 인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가 없었는데요. 당시 올림피아 프로모터는 IFBB 대표인 짐 매니안과 상의 한마디 없이 숀 로든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합니다. 이에 짐 매니안은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숀 로든이 출전할 수 없다는 것은 공식화된 사실이 아니며 숀 로든의 성추문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는 숀 로든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시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올림피아 프로모터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로 인해서 숀 로든은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없게 됩니다.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없게 된 숀 로든은 올림피아 한 주 뒤에 열리는 야마모토 프로컵을 준비했었는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야마모토 프로컵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 열릴 아놀드 클래식을 그의 코치 크리스 아세토와 출전할 것이라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놀드 클래식 라인업 발표에서는 숀 로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IFBB 측에서는 숀 로든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문만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숀 로든이 IFBB에서 영구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하디 추판 팬분들에게는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국제 정세가 더욱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무리 스포츠 스타라고 한들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하디 추판은 국민적 영웅입니다. 기존에도 굉장히 미국으로 입국하기가 힘들었던 하디 추판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힘겨워질 것 같습니다. 2016년도 IFBB 프로가 되면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출전권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허니 램보드와 계약한 뒤로 미국에 겨우 입국 심사가 허가되어서 하디 추판은 미스터 올림피아를 출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3위를 했죠. 한간에는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가 하디 추판이 미국에서 뛰는 마지막 시합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도 강하고 이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하디 추판이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유망한 바디빌더를 올림피아 무대에서 볼 수 없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롤리 윙클라에 대한 소식입니다. 제가 2020년도 아놀드 클래식 프리뷰 영상을 만들었을 때 롤리 윙클라가 라인업에 분명히 존재를 하였는데요. 아쉽게도 롤리 윙클라와 그의 팀 카멜크루에서는 2020년도 아놀드 클래식에 출전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는 숀 로든과 피리스가 빠져서 롤리 윙클라가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던 롤리 윙클라였는데요.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시는 한 주가 지난 야마모토 프로쇼에서는 완벽한 다이어트에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롤리 윙클라와 그의 팀은 2020년도 시즌을 올림피아에 올인할 것을 결정합니다. 매해 프로쇼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롤리 윙클라이지만 2020년도만큼은 올림피아를 올인해서 준비한다는 이야기죠. 그의 팬으로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꽤나 흥미로운 인터뷰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너레이션 아이언 유튜브에서는 빅터 마르티네즈를 인터뷰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빅터 마르티네즈에게 현재 챔피언 브랜든 커리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죠. 빅터 마르티네즈는 먼저 로니 콜먼과 도리안 예이츠의 인터뷰에 대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활약했던 90년대가 보디빌딩의 호황기임엔 틀림없다고 말을 하였죠. 하지만 브랜든 커리의 승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브랜든 커리가 우승했을 당시에 무대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승을 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본인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하였습니다. 과거의 모든 미스터 올림피아 시합에서도 논란은 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시로 9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들었는데요. 9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도리안 예이츠는 찢겨진 이두박근으로 인해서 이두 근육이 아예 손실된 채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피아 타이틀을 가져간 채 무대에서 내려갔죠. 이야기가 끝난 후 빅터 마르티네즈는 도리안 예이츠에게 전혀 악의는 없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최근에 보디빌딩 소식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트레인포이링의 특포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해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